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늘은 연평도 전자 포격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이날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미국과 남측으로부터 북측을 향해 3,657발의 포사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미국과 남측의 6해 공군 연합 호국 훈련에 대해 북은 당일 오전에 전통문을 발송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북은 이 경고대로 14시 34분부터 연평도 군부대를 향해 17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폭격으로 군인 2명과 군부대에 근무하는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연평도전이 폭격전만이 아니라 전자전으로도 불리우는 이유는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의 대포병 레이더나 K9 자주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와 국회의원의 국회 질문은 북의 전자기파, 즉 EMP 무기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 관계자들도 이로써 북의 전자기파 무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탄식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북의 전자기파 무기는 올해 5월 21일 피터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 CI 이 국장이 월스트리트지에 공동 기고한 글에 나오듯이, 초전자기파, 즉 슈퍼 EMP, 핵을 위성탄두, 즉포브스에 실어 지상 500km, 극궤도에 올려 미 본토를 단숨에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연평도 전자포격전에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제 11월 2 0일북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사령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기 바쁘게 황급히 청와대 지하실로 뛰어 들어간 이명박 역도는. 확전만은 막아야 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괴뢰 군부 호정강들에게 무모한 도발의 대가가 어떠한가를 톡톡히 가르쳐준 자주권 수호자들의 통쾌한 보복전이다. 동족 대결 광신자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한 명의 피해도 단 한정의 무기 손실도 없이 용감무쌍한 백두산 혁명 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자랑찬 승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만은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서남 전선 군 장병들을 포함한 우리 천만 군민의 드팀 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면서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일단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연평도 전자 포격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으며 일단 재현되면 그것은 곧 제2차 코리아전을 촉발시킬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말하는 통일대전의 1단계는 북의 서해 5도 점령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